정원배 올케이블의 월카트 2차 시즌입니다. 대박 1경기 오늘 두 번째 경기가 B그룹 경기 강정 선수와 이중원 선수의 대결입니다. 삼성칸의 강서우, 성공 프렌즈의 이중원 선수의 대결. 자, 삼성칸 강서우 선수입니다. 레인칸 언데드 통합전적은 13승 10패. 예, 개인 리그에서는 당연히 우크를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지난 시즌에 우크 없으니까요. 근데 지난 월요일에 프로리그에서 정일호 선수를 바로 또 이 노르드에서 강성우 선수가 만난 적이 있었기 때문에 감각만큼은 지금 안 좋을 거예요. 네. 자, 지난 시즌에 예선같이 등장해서 준우승까지 거머쥔 강성우 선수. 이번 시즌 당연히 도전 목표는 우승 아니겠습니까? 예. 자, 그 첫 걸음을 여기서 떼게 됩니다. 강성우 선수의 맞상대 이중원 선수의 모습입니다. 데이프라이 프렌즈 이중원 오크. 퍼준손 들어온 이후에 승이 없어요. 승이 없어요. 2패입니다. 예. 아, 여러 가지 상황적으로 한 시즌을 쉬었는데 그것이 이중원 선수의 감각을 조금 무디게 한 것 같은 느낌이 있거든요. 예. 자, 네. 그러나 이제 오늘부터 진검승부를 다시 시작합니다. 자, 이중원 선수의 모습입니다. 두 선수의 대결 노을 5대에서 펼쳐지게 됩니다. 기억기 기대해보죠. 경기 시작됩니다. 자, 양 선수의 진영이 멀게 떨어져 있어요. 예. 한 진영을 건너뛰어서 두 선수의 메인 베이스입니다. 자, 6시에 강서우 선수의 진영 언데드. 강서우 선수의 모습. 예. 이중헌 선수의 진영입니다. 지금 배럭 바로 올라가죠. 같이 이중헌 선수는 이제 10시에 걸리게 됨으로써 4인 캐기가 가능한 시작 위치도 상당히 괜찮고 또 거리도 적당히 떨어져 있어서 파시어 견제 이후에 그런트를 바로바로 추가해서 내가 그런트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마치 태클을 올리고 비스티어리 체제로 갈지도 모른다는 이런 압박감을 주면서 그런트가 너댓기 모였을 때 초반에는 파시어 견제로 언데드를 묶고 갑자기 출현한 그런트 방법단들 이런 식으로 경기 운영을 해줄 수 있거든요. 네. 일단 출발은 뭐 양쪽 다 해볼 만하지만 이중원 선수에게는 좀 괜찮은 것 같아요. 네, 강서우 선수 중립 영웅 사용할 생각이죠. 아, 예, 뭐 어차피 강성호 선수는 언데드라 알타가 좀 늦는 거고요. 근데 요즘에 언데드가 뭐 아직까지 이제 공식전에서는 그런 모습을 안 보여줬지만 예. 언데드가 또 새로운 해법으로 중립 영웅을 쓰는 그 연구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예, 지금. 예. 리스트마스터를 쓰는 경우도 배틀넷 연습 게임에서 좀 종종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 전략 전술을 가장 잘 만들어내고 실험 정신이 투철한 선수가 바로 루시퍼 노재욱 선수거든요. 근데 뭐 실전 경기에서는 아직 안 나왔고 만약에 쓸 생각이었다면 알타가 아예 더 늦었겠죠. 네. 아, 지금 배럭이 계속 돌아가고 있는데 노르드 맵은 중립 용병 캠프가 있다 보니까 배럭을 좀 처음에 안 짓고 용병을 활용하는 그 오크의 모습들도 많이 볼 수가 있었는데 이중호 선수 오늘은 과감하게 지금 딱 그 투그런트에 홀업하는 지금 빌드거든요. 자, 중앙으로 달리고 늑대 소환한 상태. 사냥 아이템을 네, 어차피 올리면서. 언데드는 초반에 구울 데리고 사냥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센트리어드 와드 나왔어요. 센트리어드 나왔으니 언데드의 움직임을 읽을 수 있게 되었고 또 라이트윙 쉴드 완드 나오면 역시 구울 잡는데 아주 효율적으로 쓸 수 있고요. 글쎄요, 지금 아까 그런트를 눌러만 놨다가 네, 1그런트 1그런트 네, 그런트 하나 뽑고 다시 눌렀어요 지금. 아, 스트롱 아 그런트를 뽑는 척하다가 네, 취소하고 스트롱홀드 업을 빨리 누른 이후에 그런트죠. 그러니까 정찰이 뭐 화면상에 잘 안 나왔는데 정찰이 왔을 때 아, 나 그런트 뽑는다 보여주는 척 하면서 그걸 취소하고 스트롱홀드 업을 하고 지금 뒤늦게 다시 뽑는 네. 네, 그런트 하나는 여기 나와 있었고요. 네. 예, 취소하진 않았었네요. 그런트 하나 뽑고 스트롱홀드 업하고 추가를 그런트를 추가시키는 빌드였습니다. 파시오 아, 센트리와드로 언데드의 진출입로를 뭐 정보적으로 완전히 묶어두고 있고요. 지금 이중호 선수 정보면에서 앞서가고 있어요. 데스나이트 네, 지금 뭐 강서우 선수도 구울 데리고 사냥하는 게 아니라 구울 나무만 캐기하고 예.
최소한의 굴, 한 다섯 개 정도의 굴만 가지고 바로 홀업을 하는. 아. 상점 순회 공연에서 이중호 선수 출발 아주 좋은데요. 아, 라이트닝 쉴드 나왔습니다. 네, 리주비네이션 포션은 그냥 200골드 팔아서 벌고, 라이트닝 쉴드 안 때까지. 센트리와도 이미 다 썼고요. 분위기 나쁘지 않습니다, 이중호 선수. 연이어 달라드는 그런 뜻까지. 아, 이거 피해야죠. 데스보이로 크리에이트 깨웠습니다. 예, 사실 강성 선수가 초반에 사냥을 하지 않는 것도 어떻게 보면 아 아닌데. 퍼지가 되세요. 야, 널 워드기 또 퍼지를 하필이면은 그런트도 아니고 울프도 아니고 데스나이트에 걸었는데 아 강성 선수 일단은 좀 주변 환경이 도와주지 않습니다 지금. 그 널 워드니 말이죠. 뭐 이거 확실한 건 아니지만은 여러 유닛이 있으면 제일 그 이동 속도가 빠른. 유닛한테 좀 거는 듯한 특성이 있는 것 같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굴 여섯 기 네. 이동. 오, 오 타워 가죠 타워. 타워 압박인데요 이거는요. 워밀 지으면서 피언 달립니다. 그러니까 지금이 가고... 예 제일 약한 타이밍이거든요. 언데드가 홀업하고 가고이로 아직 모이기 전이고 네. 세컨드 형도 아직 안 나왔고 굴은 몇 개 없고요. 거기에 데스나이트 지금 많이 맞아서 체력 얼마 없는 네. 상태거든요. 최대한 데스나이트 체력을 줄여놓으면. 언데드는 초반에 체력을 채우는 방법이 브라이트 위에 있는 것밖에 없거든요. 야 이거 압박. 자 지금... 이중호 선수 압박 홀업부터 내리고 완성. 사실 강서우 선수가 태크 빨리 올리는 이유에서 구울 숫자가 적었고 구울 동반한 사냥을 안 한 이유도 있었지만 지난 월요일 정인호 선수와의 경기에서 파시어 하나 온거에도 엄청나게 시달렸거든요. 레드로 뽑으면서 여기 동시에 또 블랙스타데까지 올리고 있어요. 섣불은 사냥을 할 야. 바에는 아 지금은 블랙스타데를 어 이러면 이건 네, 막 힘든데요. 진짜. 올리기보다는 병력을 네. 뽑아서 일단 타워링을 막아야 될 상황인 것 같거든요. 그것도 그렇고 네, 본진에서 발사되는 그 뭐 최소한의 공격력이라도 있어야 되거든요 지금. 아 지금 그래비아드 와밖에 없어요. 자 라이트 쉴드 걸고 이렇게 되면 강성호 선수 큰 위기에 빠진다. 밀어붙이면 이기고 선수입니다. 야 이러면서 디몰리셔 오면 끝나는데요 그쵸? 이거. 그렇죠. 태클을 올릴 때가 아니라 그레이브야드와 슬래터하우스 만들고 미트웨고를 뽑아야 될 상황이죠. 레벨업 아우죠. 맞아요. 디몰리셔. 이중원 선수 딱딱 손발이 맞습니다. 야, 이거. 취소하고 홀업다들 취소하고. 아 포탈 타고 지금. 데스나이트 위험한 상태. 데스나이트. 체력이 자기 없어요. 지역에서. 상점도 지금 있나요 지금? 아 이거 어려운데 데스나이트 전사. 야 완벽한 타워링인데요 이중호 선수 이거는요. 아 강서 선수 이거 왜 이렇게 쉽게 당하나요. 바로 여기다 부드라운지 지적을리고 오크는 이 필살이거든요 이거. 아 앞서 그 휴마는 타워링에서 실패를 했습니다만 네. 지금 이건 실패할 이유가 없는 공격 아니세요. 최지 네, 강서 강서우 아 이거 그 절도하고 그 지능적인 그래서 교환하기까지 했던 강성우 선수가 이중원 선수의 힘을 앞세워 타워링에 무너지고 마는군요. 이중원 선수 프로즌 스론에서 첫 승 기록하는군요. 네. 이중원 1승 강성우 1패.